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petals happen everywhere. 자, 드디어 탑승하러 갑니다. 나는 이 탑승구 지날 때 기분이 제일 좋아. 이거 지나갈 때, 이거 통과할 때, 이거 앞에 이거 통과할 때 기분 진짜 제일 좋아. 아, 내가 이제 여행을 대한민국을 떠나는구나. 이제 여행을 가는구나. 라는 게 이거 이때 기분 짱이야. 뭘 그래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뭐 이거 패키지 했는데 딱 내가 무슨 거냐 보라고.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저기 입국수석. 아, 왔습니다. 입국수석 다 했고 오신 날은 고생했습니다. 환전까지 마쳤고요. 이제 13명의 한 팀, 투어 팀인데 우리 빼고는 전부 다 소화물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만 나왔어요. 우리는 짐이 가방 세 개, 이게 다. 문서가 되게 안 봐라. 그런 짓지 마라. 아, 무서워라. 한여름 날씨네. 어디 가셨어? 짐을 지켜야지, 짐을. 형이야. 짐을 지켜야지. 나는 내가 찾았지. 그러네. 잘하셨어. 니는 담배에 정신 팔려가고 정신이 없었어.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기본. 자, 여기가 다낭 국제공항 모습입니다. 여기 환전소. 환전소인데. 가방 뒤집어 놔줘. 그래 이쁘잖아. 이거 바로 아니잖아. 없잖아. 아니. 그렇게 놀아. 그래 이쁘잖아. 그럼 왜 이래 안 오나? 난 그리고 가방에 이런 거 액세서리들 안 버리고 포인트 잡는다고 이거 하나씩 걸어놔. 나도 네가 꼽아놓은 거 들어가잖아. 있으면 멀리서 보거나 했을 때 좀 폼을 좀 멋있게 만들었잖아. 잘 만들었지. 첫 딱 풀는데 안 입는 청바지 가지고. 나중에 이거 만드는 제작 과정도 한번 녹화해 봅시다. 예. 이거 거리를 한번 걸을게요. 오토바이 겁나 많아. 오. 지금 제가 머리에 뭘 갑자기 바른 게 아니라
손에 땀이 나가지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더니 뭐 왁스 칠한 것처럼 효과가 나네. 그래 잘 나오네요. 근데 아 이거 덥지? 더워. 더워서 큰일 났습니다. 대구의 한여름 날씨네요. 파빌리온 호텔 가나 이틀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가 몇 시에 도착했죠, 엄마? 우리 2시 아니다. 아니 새벽 아니 12시쯤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고 뭐 이것저것 뭐 설명 듣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숙소 오니까 맞아요 한 2시였어 새벽. 지금은 6시. 그러니까 5시 한 50분인데 이제 난 저기 22층에 있는 짐, 그러니까 헬스장 이용하고 꼭대기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 이용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일어난 바람에 우리 김경희 씨 마음이 또 등달아 일찍 일어났는데 얼굴을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 그래도 아침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합시다. 하이. 하이. 야, 우리 56년생 잔나비띠 김경희 씨. 굿모닝. 굿모닝. 자, 이게 숙소인데요. 4성급 호텔. 4성급 호텔. 어제 하여튼 와서 호텔을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밑에 있는 마트 가가지고 맥주랑 뭐 이것저것 사서 먹고 그냥 뻗어서 자려고 했는데 난 별로 못 잤고 숙소는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해가 아직 덜 떴거든요. 근데 아 뷰가 죽여.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I don't believe in destiny. I just do what's best for me. Don't listen to my enemies. They're just full of jealousy. Yeah. This legacy. 23층 건물입니다. 지금 뭐 드시죠? 커플레. 맛이 뭐가 달라요? 맛이 굉장히 깊고 치즈 맛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플레 요거트라고 하죠? 예, 굉장히 진합니다. 맛을 좀 더 표현해 주세요. 시큼하고 달아요? 예, 시큼하고 달콤하고 구수하고. 구수하다고요? 예, 굉장히 구수합니다. 뭐 버터나 치즈 같은 게 들었나 봐요. 예. 치즈 맛이 많이 납니다. 그 제 상품 두 개 사셨는데 한 개 더 보여주세요. 치즈 맛이 많이 납니다.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가격표를 안 보고 그냥 이것저것 다 샀거든요. 이겁니다. 손을 치우셔야죠. 아니. 잠깐만요. 밥이? 맛있대요. 입맛에 맞나 봐. 엄청 맛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숙소입니다. 여기가 4성급 호텔이고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검색해 봤는데 이게 현재 날짜 이거 10월 22일 21일 22일 23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가 기준 그 구글에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가 1박에 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완전 해자죠. 완전 해자지. 3만원이면 제주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도 1박에 2만원 정도인데 이게 2인이 3만원이면 와 4성급 호텔. 이따 헬스장과 저기도 기대됩니다. 수영장 뷰가 이렇습니다. 야외 전망.
Thank you.